지방대 화학과 학사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주변인들이 환경 분야로 진로 방향을 정하길래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저도 뛰어들어 자격증부터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수질환경기사를 취득하고 대기환경기사까지 취득하려고 했는데 실기시험에 떨어져서 다음 시험을 기다리던 중에 환경부 경력채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공무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저는 공채밖에 몰랐기에 공통과목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느껴졌습니다. 기사 공부하던 것도 있으니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올해 2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과목에 환경화학이 있긴 했으나 환경공학이나 환경보건은 비전공자라 미숙하기도 하고 공무원 공부가 아예 처음이라 기초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해서 인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직이 소수직렬이다 보니 강의 사이트가 많지 않아서 비교해보니 환경보건이 포함되어 있고 강의 수가 가장 많고 평이 괜찮아서 대방열림고시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만 먼저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론 강의만 들었습니다. 과목별 교수님들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평예림 교수님의 환경공학 수업은 제일 만족했던 강의입니다. 강의 수가 많은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큼 자세하고 기억에 잘 남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시험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아서 여러 번 회독할 시간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강의는 한 번만 듣고 이후에 혼자서 정리하면서 1회독을 했습니다. 교재가 두껍고 강의량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하나 싶었지만 교수님께서 중요한 내용은 따로 필기도 더해주시고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은 언급도 해주셔서 편하게 공부했습니다. 따로 단권화는 안 하고 수업시간 필기 내용을 교재에 정리해서 나중에 볼 때 다 같이 볼 수 있게끔만 정리해뒀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을 응시해보니 환경보건이나 화학에서도 환경공학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환경공학 공부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론 부분에 있어서는 평예림 교수님 수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진 교수님의 화학 수업을 말씀드리자면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과를 졸업하기도 했고 고등학생 때 화학 1, 2를 대부분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공부했습니다. 7급 시험은 환경화학 과목이어서 좀 다를 거라 생각했지만 공무원 화학과 큰 차이는 못 느꼈기에 화학 그대로 준비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생각나지 않는 부분만 듣고 나머지는 빠른 배속으로 간단하게 들었는데 배수진 교수님께서 문제풀이에 있어 유용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좋았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게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화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지에서 헷갈리게 만들기 쉬운 부분이 많으므로 문제마다 선지 내용이 왜 맞고 틀린지를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승훈 교수님의 환경보건은 공부하면서 가장 난해하고 생소한 접근 방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했던 과목입니다. 이론들이 대부분 생소한 내용들이라 가장 애먹었었는데 이승훈 교수님이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시며 기출문제를 엄청 많이 수록해놓으셔서 그걸 위주로 기출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건 과목이 보건직, 의료직, 연구사 등 여러 시험에 응시 과목인 만큼 문제수가 많은데 환경부는 환경부 문제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제집에 19년도 문제가 잘 복원되어 있어서 이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의에서도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왔다고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환경부 문제는 대부분 환경공학과 관련이 있지만 올해 문제에서는 통계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왔기에 그 부분은 교재에 없던 걸로 기억되어 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환경부를 공부하던 중에 해양경찰청 환경직 채용도 응시 과목이 같아서 공무원 시험에 적응할 겸 지원해서 응시했었는데 필기에 합격했습니다. 면접은 환경부 최종 발표 이후여서 합격한 시점에서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면 다른 시험을 통해서 감을 잡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시험 다 필기 합격하고 나서 학원의 요청에 면접 자료를 받았는데 따로 스터디나 면접 학원을 가진 않았습니다. 면접을 본 적이 있진 않지만 조별과제 발표를 많이 해봐서 크게 걱정되지 않기도 했고 면접 자료가 충분히 좋아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준비를 잘해서 외워도 현장에서 대답을 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서 평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 연습해두어야 합니다.
면접 질문 같은 경우 올해에는 면접 자료에 없던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당황했지만 사회적인 환경 이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둔다면 충분히 응용해서 대답할 수 있으니 대본만 만들어 외우지 마시고 꼭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잘 정리해서 일관된 답변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인생 경험 등을 엮고 그에 파생되어 환경정책까지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환경직 과목은 양이 방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계속 잊어버리게 되고 이 부분까지 외워야 하나 싶지만 나도 모르면 남들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편합니다. 실제로도 시험에서 아는 내용은 쉽게 나오고 모르는 내용은 아예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교재와 강의만 소화해도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다 도저히 안 읽히고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짧게라도 무조건 쉬었고 재충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자의 공부법이 다르니 다른 사람의 공부 방법을 따라하기보단 본인이 가장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공부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안 되면 어쩌나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미래에 합격했을 때 자기 자신을 그려보면서 버티다 보면 저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